2년 전에 93세로 돌아가신 이태영 권사님 2주기 추도 예배를 산소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 8남매 가족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맨 구약성경 맨 끝쪽으로 하박국 3장 구약성경 맨 끝쪽으로 하박국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설교를 대신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많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없어도 없을지라도 누구는 나는 여기 나는을 우리로 대신하여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냐? 이렇게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기뻐한다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체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날 때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도 모든 것이 다 여의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대로 아니 될지라도 힘들어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이태영 권사님 또 심재희 집사님의 관계된 자손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 보면서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신학교 학장이었던 그 학장 목사님 9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묘를 다녀와서 그걸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그 김웅조 학장님의 그 묘역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우리 어머니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잔디의 모습이라든지 이
묘의 이 모습이 그 학장님 묘보다도 잘 가꾸어 놨고 잘 만들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게 잘 해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참 마음 기쁘게 실이 되어지기까지에는 관계된 우리 여기 광석이 있지만은 참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도 기쁘고 모습도 기쁘고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언제나 우리 관계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소중한 그런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2주기가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관계된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우리 팔남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과 동일한 그런 우리들과 동일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여호와 니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자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경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